회의 하나 보다. 팀을 하네. 대표님 언제 오실까? 지각쟁인가? 저희 오늘 미팅 시간 오전 8시 반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2시간 다 됐어요. 기다리지.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미안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전화나 한번 슬쩍 해보는 건 어때요? 해보시겠어요? 아니요, 저는 안 할래. 와, 구두 소리만 들어도. 근데 저는 좀 너무해. 근데 지각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데요? 비오지도 않아. 그러니까. 엣지 있게. 아, 화장 다 했어. 아, 이거 저는 안 맞았을 거지. 뛰어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, 무서워. 왜 그래? 왜? 미니게임. 님만 오면 돼요. 뭐 다들 다 왔나요? 어? 방금 놀았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계속해서 업무를 하면서 회사를 출근을 하고 그 통화가 때로는 한 시간씩 막 진행도 되기도 해요. 직원들도 그 시간에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요? 파워남다는 게? 우와, 그러면 시간을 좀 늦춰주면 되잖아요. 아니, 미희 누나. 아니, 시간을 좀 늦춰주면 되잖아요. 그 시간 동안에 직원들은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준비 시간을 저는 더 주는 거죠. 어떠세요? 우아한 보스. 우아한 진상 같으세요. 형, 우리도 말 못하고 있던 거를 형은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죠. 우리 매주 있어야 돼가지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그 말을 형이 해버리네. 아니, 죄송합니다. 던지고 가시겠어요? 아니, 제가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가 세다, 세. 고객의 컴플레인보다 나의 진상이 낫다라고 늘 이야기해요. 봐, 맞잖아, 진상. 네. 얘기하잖아. 제가 진상을 부려서 컴플레인을 사전에 다 없애야 저희는 완벽하게 이거를 성공시키는. 최소한 예의라도 늦었으면 조금 빨리 좀 걸어오지 않습니까? 또각. 보통 이제 또각. 뛰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. 예? 정신선 놓지 않습니까? 자, 알겠습니다. 뭐 사과하시겠죠? 우리가 아직 안 봤으니까. 사과도 하시겠지, 맞아. 아유, 미안합니다. 예, 한번 들어오시겠죠? 미안해요. 냄새? 무슨 냄새야? 무슨 냄새요?